안녕하세요, 모황입니다. 어느새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2021년 KBO 팀 순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롯데에만 미쳐 살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저 언제나 그랬듯 재미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10위 하나 읽겠습니다. 지난해 투수나 타자나 최악의 모습으로 10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위를 하고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했고, 이용규, 송강미, 윤규진 등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며 칼을 갈고 리빌딩할 준비를 합니다. 감독 자리에 외국인 감독인 카를로스 수베로를 앉히고, 두 코치진들 역시 외국인 코치들을 영입하며 새로운 팀으로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또한 투수는 조금 가성비적인 선수들을 뽑긴 했으나 힐리라는 거물급 외국인 타자를 잡아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모든 팀 중 확실한 전력이 제일 없으며 제대로 된 리빌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바로바로 성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10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리빌딩에 성공하면서 많은 연건들을 발굴해내고 전년 도에도 어느 정도 활약해준 김민우, 오지환, 정우원 등이 터져준다면 순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 9위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브룩스와 맹맨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워터펀치를 가졌지만 최고의 에이스 양현종이 미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처참했던 기아의 토종 선발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자책점이 5점을 넘는 토종 선발진에서 3명을 뽑아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또한 시즌 초반에는 불펜의 핵심이었던 전상현이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합니다. 타선에서는 터커와 최용호가 건재하지만 팀 타율 6위, 득점은 7위인 타선으로 투수진의 구멍을 메우기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심 타순의 나지완 최용호가 작년 잘해줬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9위로 뽑았습니다. 작년 가능성을 보여준 최원준, 유민상, 그리고 건강한 이창진, 유지혁, 투수 쪽에서는 임기영, 장현식 등이 반등하면서 활약을 해준다면 혹시 모릅니다. 자, 다음 8위 키움이 열어둠. 키움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축자산이던 김하성이 미국으로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물론 김혜성이라는 대체 자원이 있긴 하지만 그 갭은 매우 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팀의 4번 타자 박병호는 2020년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2018년 이후 에이징 커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작년 팀 타율 7위인데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말한 기아처럼 토종 선발진이 좋지 않아서 투수 쪽에서는 구원 이닝 1위를 할 정도로 선발보다는 구원 쪽에 비중이 큰데, 김상수 선수가 사인앤드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고, 또한 시즌 초반에는 조성우 선수가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구단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래서 8위로 뽑았습니다. 물론 올 시즌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스미스의 노련한 피칭과 작년 없다시피 한 키움의 외국인 타자진을 AAA 타격왕 출신 프레리타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위 두산베어스입니다. 작년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최종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부터 FA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 2020 시즌이 끝나면 엄청난 전력 누수가 예상됐었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전력 이탈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FA로 좌타 거포 2명인 최주환과 오데일을 내보냈고, 최강의 외인 원투펀치 알칸타라와 플렉스는 각각 일본과 미국 더큰 무대로 떠났습니다. WAR로만 계산하면 무려 이건 너무한 거 19.39가 아니냐고? 빠집니다. 항상 전력 이탈이 있을 때마다 대체자를 만들어 또 전력을 보강했던 미라클 듀오의 화수분 야구라고는 하지만 이번 누수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7위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투펀치 미란다와 로켓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 두 명이 빠져나갔지만 작년 팀 타율 1위의 타선이 여전히 건재하며 FA로 재계약한 허경민과 정수빈이 활약을 해주며 10승 투수 유희관과 최원준 또한 작년같이 활약해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두산이 또한번 기적을 일으켜준다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6위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지난해 겨울 FA로
5대1을 영입한 삼성입니다. 거기다 작년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낸 김동엽과 FA 재계약한 이원서, 그리고 작년 없다시피 한 외국인 타자를 피렐라가 채워주면서 타선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홈런이 잘 나오는 라이온즈 파크 구장이기 때문에 오젤과 피렐라가 구장과의 시너지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이학수가 올 시즌 시작 전부터 몸을 일찍 만들었으며 현재 컨디션이 가장 좋다는 평을 들으면서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성규, 이성곤 등 장타를 만들 수 있는 몇몇 타자들이 작년에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투수진에서는 항상 외국인 투수 복이었던 삼성이 지난해 뷰캐넌과 라이블리로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천적이었던 오제일이 같은 팀이 된 3년차를 맞이하는 원태인, 국내 토종 투수들 중 방어율 1위를 기록한 최채은, 작년 가능성을 보여준 허윤동, 돌아온 양창섭 등이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불펜에서는 심창민, 최지광, 오승환 등이 활약을 해주면서 지난 왕조 시절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며 올 시즌 6위로 뽑았습니다. 5위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아, 굉장히 의외일 겁니다. 맨날 롯데 우승만 외치던 제가 5위라는 뭔가 현실적인 순위를 들고 왔습니다. 올 시즌 방출자는 많지만 그중 상수 전력이 거의 없고 스레일리, 마차도, 이대호까지 재계약에 성공하며 작년 5할 승률에 조금 못 미치며 7위를 기록한 전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작년 포텐을 터뜨린 한동희와 오윤석, 서준원, 이승원 등 젊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한 신인 3인방 등 최고의 신인을 뽑아왔습니다. 2군에서도 여러 명의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왔고 작년 방출된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경쟁을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타선에서는 안치홍 선수의 반등과 4년차 한동희의 활약, 그리고 최고의 기대를 받는 나승엽 선수의 데뷔 시즌 모습이 기대가 되며, 투수 쪽에서는 리그 MVP급의 1선발 트레일리와 구속만 봤을 때 리그 탑인 까봐야 하는 프랑코, 그리고 신인 김진용을 포함해서 토종 선발 후보진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불펜에서는 구승민, 김원중이 활약해주며 if가 많은 팀이지만 상위권 팀들의 전력 누수가 심해 충분히 5강 싸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f들이 들어맞는다면 더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을 듯 합니다. 4위 SSG 랜더스. SK 와이번스에서 이름을 바꾼 SSG의 첫 시즌입니다. SK의 마지막 유산으로 FA로 팀을 옮긴 좌타거프 최주환, SSG의 첫 수확 27억 원의 연봉을 주고 데려온 말이 필요 없는 메이저리그 추신수, 그리고 사인앤드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김상수까지 올 시즌 전력 보강이 가장 많이 된 팀입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올 시즌 반등을 노리는 한유섬, 이재원까지 있습니다. 추신수, 한유섬, 최정, 로맥, 최주환의 타선은 정말 기대 이상일 것 같고요. 또한 작년 로맥을 제외하고는 없는 수준이었던 두 명의 외국인 자리에 폰트와 르이키가 채워졌습니다. 작년 용병들이 엉망인지라 아무리 못해도 그 이상의 활약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완전히 3선발로 자리 잡은 박종훈, 소종선발 방어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승원, 그리고 작년에 가능성을 보여준 김정빈, 조용우, 그리고 하나에서 건너온 이태양과 저번 시즌 SSG 불펜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져줬던 서준용, 박민호 등이 활약해준다고 하면 정말 강력한 전력일 것 같네요. 다음 3위 KT 위즈입니다. 작년 2위를 하며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해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리그 MVP 로하스가 결국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리그 WAR 1위를 기록하며 리그를 제패했던 로하스의 빈자리는 매우 커 보입니다. 새로 영입된 알모테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메꾸기에는 매우 큰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력 누수는 없지만 그 로하스라는 구멍이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작년 경쟁했던 상위 팀인 키움, 두산의 전력 누수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상위권 싸움을 하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포텐을 터뜨려준 배종대와 강백호, 황재균 등 팀 내 주축 타자들이 작년만큼 해주고, 투수진에서는 리그 정상급 외인 원투펀치와 신인왕 소영준, 2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배재성,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돌아오는 고영표, 심재민까지, 작년 좋지 못했던 불펜만 좀 더 보완이 된다면 3위는 충분하고 더 높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LG 트윈스입니다. 2위 경쟁을 하던 상위 4개 팀 중 유일하게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승을 거뒀던 윌슨은 많은 팀이 경쟁을 붙었던 좌투수 수아레즈로 바꿨으며, 켈리가 여전히 에이스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며, 토종 선발진 중 작년 임창규가 10승을 거뒀고 정찬원과 신인 이민호가 희망을 보여주며 차우찬의 공백을 지웠습니다. 또한 2019년 신인왕 정우영, 그리고 진해수, 최동환 등이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정용과 나모 또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도중 차우찬까지 복귀를 한다면 정말 리그 탑급의 두 수준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라모스가 지속된 LG 웨인타자 잔혹사를 지워줬으며 홍창기가 포텐을 터뜨려줬고 김현수와 오지환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작년 비교적 부진한 시즌을 보냈던 최현성, 이천웅과 조금 아쉬웠던 이영종까지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LG는 타선까지 역시 무시무시해집니다. 또한 유지현 감독 선임과 이종범 주루코치 기용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야구가 기대가 됩니다. 경쟁 팀들의 전력이 약해지며 우승후보로 급부상한 LG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가장 우승 적기인 것 같아요, 팀이. 자, 다음 1위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NC는 스토브리그 동안 나성범의 미국 진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걱정됐지만 무응찰되면서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라이트를 빼고 파슨스를 데려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작년 우승 전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박민우로 시작해서 나성범, 양의지, 박성민으로 이어진 중심 타선과 공포의 8번 타자 알테어까지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작년 팀 타율 2위, 팀 홈런 1위의 타선으로 또 한 번 KBO를 난타하지 않을까 싶네요. 투수진에서는 구창모가 또 한 번의 재활로 시즌 초반 등판이 불투명해졌지만 작년 19승 투수 루친스키,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송명기와 신민혁, 그리고 올 시즌 반등을 노리는 이재학과 그와 경쟁하는 김영규 등이 있습니다. 작년 불안했던 불펜지만 안정화가 된다면 2년 연속 우승 또한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2021년 프로야구 팀 순위를 예상해봤는데 작년 상위 팀의 전력 누수가 있으면서 매년 거의 비슷비슷했던 상위권 팀들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만큼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즌 마지막까지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뱅뱅뱅 롯데 민병헌.